문프리피어님 사연입니다. 미지의 속삭임 상편. 어릴 때부터 저는 남에게 없는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는 그런 적 없다, 말도 안 된다, 모순된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 이상한 기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런 기분에 대해서는 30대 중반이 된 작년에서야 한 무당에 의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한 기분이란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굉장히 하고 싶고 또 상반되게 이걸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동시에 듭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에 열이 날 정도로 흥분 상태가 되어버리죠. 흡사 뭔가 목표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 한순간에 차오른달까요? 어딘가 몸이 가려운데 어디가 가려운지 모르는 그런 기분? 이 가려운 것이 동시에 한 100번 정도의 강도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죠. 제가 이 기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말이죠. 누군가 저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엄청난 강요를 하고 다른 누군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양쪽에서 동시에 말하는 기분이라고 느꼈고 그 느낌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들 때면 머지않은 시간에 무언가 큰 사고가 터집니다. 저의 기억에 처음 이 느낌이 들었던 것은 어릴 때 로봇을 가지고 놀던 때였습니다. 로봇 장난감은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이 스티커가 잘 떨어지지 않자 누나가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 오시거든 해달라고 해. 가지고 노는 데는 상관없잖아. 싫어. 이 로봇 멋있게 해서 가지고 놀 거야. 그렇게 스티커를 오리기 위해 커터칼을 들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칼질을 하는 순간 손이 미끄러져 제 엄지손가락 아래 피부에 깊게 칼자국이 났습니다. 아직도 이때의 흉터가 남아있죠. 이건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산수를 잘했는데 학교 시험이 끝난 후 선생님께서 집으로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산수를 굉장히 잘해요. 산수 박사입니다. 제가 수업 중에 틀린 걸 아드님이 찾아서 애들 앞에서 말해줄 정도라니까요. 이 말에 아버지께서 선물로 오락기를 사주기로 하셨습니다. 당시에 동네에서 제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어 매일 친구 집에 가서 하다가 오는 저를 보시곤 사주신 것이죠. 남자가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된다. 아빠가 사줄게. 보수적인 아버지이셨지만 선생님의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아버지의 기분은 이미 구름을 타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때 가장 재밌었던 슈퍼마리오 3가 가지고 싶다고 했었고 그렇게 오락기와 팩을 사주기로 하셨습니다. 출근길에 오락기를 사시고 퇴근하실 때 바로 가져오겠다고 하시는 아버지를 보통 때라면 그냥 기다렸을 텐데 이날 이 이상한 모순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떼쓰기 시작했죠. 안 돼 아빠, 더 빨리. 그날 가면 안 돼. 나 더 빨리 하고 싶단 말이야. 아들, 아빠가 사주신다고 하면 그냥 기다려야지. 왜 때를 써? 아빠한테 혼나려고. 태어나서 한 번도 때를 쓴 적이 없던 제가 그러자 어머니께서 놀라셨고 그 대상이 본인이 아닌 무서운 아버지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께서 혼내실 거라고 생각한 어머니께서는 저를 나무라셨죠. 그치만 친구들은 맨날 학교 끝나고 그거 가지고 논단 말이야. 아니 얘가 엄마가 그러라고 가르쳤어? 어디서 안 하던 짓을 해 버릇없게. 됐어 여보, 이번엔 저 녀석 자격이 있으니까 회사에 말해서 내일 당장 사러 갈게. 저는 그때 게임이 굉장히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저 친구들이랑 빨리 놀고 싶은 그런 건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오락기를 사주셨습니다.
평소에 보수적인 아버지라면 바로 혼을 내셨을 텐데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이때 저는 왜 그날 가면 안 돼 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래 오락기를 사러 가려고 했던 그날 아침 식사를 하시던 부모님께서는 뉴스를 보시고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날은 바로 30대라면 다들 아실 그날 성수대교가 붕괴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락기를 사기 위해 그 다리를 건넜다고 하셨는데 원래대로라면 아버지는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에 현장에 계셨어야 했던 것이었죠. 이날 어머니께서는 설마 했었다고 하셨습니다만 또 다음에 벌어지는 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게임에 미쳐 동네에서는 산수박사라는 별명에서 게임박사로 바뀔 만큼 게임에 열중했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후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기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학생 때는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신나게 놀면서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항상 어른들께 인사하는 거 잊지 말고. 마침 너희 누나가 공부 잘하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누나한테 배우고.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산수박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아들, 다시 산수 매우 잘한 받아오면 아빠가 게임팩 가지고 싶은 거 3개 사줄게. 우리 아들, 할 수 있지? 당근을 더 많이 멀리 두면 채찍은 필요 없다는 아버지의 생각대로 저는 다시 열심히 산수 공부를 했습니다. 약속은 산수만 다시 매우 잘함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는 점수 몇 점이 아니고 몇 문제를 틀렸느냐 하는 것으로 성적을 서로 판단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각 과목은 보통 25에서 30문제였고 게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건 저였지만 세 문제를 틀려 집에 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 뭐야? 싸우고 왔어? 왜 울어?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 나 산수 문제 틀렸어. 많이 못 봤어? 왜? 몇 개 틀렸는데? 3개. 에휴, 그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아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엄마한테 말해서 아들 가지고 싶은 거 사라고 해줄게. 정말? 에휴, 그럼. 대신에 다음에도 이번처럼 공부 하나씩 해서 다른 과목도 잘해야 된다. 응, 알았어.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분 좋게 어머니에게 허락을 해주셔서 서초동 작은 이모댁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초동의 작은 이모를 만나 늦은 아침을 먹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저는 친구가 자랑하며 의시되던 롱맨3가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그걸 사달라고 했었죠.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롱맨3의 가격은 다른 게임보다 월등히 비쌌습니다. 아들, 이거 꼭 가지고 싶어? 이거 사면 3개 살 수 있는 거 하나밖에 못 사는데? 응, 나 꼭 이거 할래. 아휴, 금방 질릴 거야. 차라리 다른 게임 3개 사자. 아, 싫어. 나 이거 살 거야. 이거면 돼. 그래, 그럼. 분명히 네가 3개 대신에 이거 하나 사기로 한 거다. 응? 전 기분 좋게 게임팩을 샀고 어머니께서는 작은 이모와 커피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게임이 너무 빨리 하고 싶은 줄 알고 어머니께 떼를 썼죠. 엄마, 엄마, 커피 그만 먹고 빨리 가자. 아들, 엄마 오랜만에 이모 봤는데 엄마도 조금만 놀다 가자. 아, 싫어. 나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떼쓰기 시작했고 버릇없이 굴면 그 자리에서 처벌하시는 어머니의 길거리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모들 중에 유독 저를 예뻐하던 작은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 게임으로 엄청 좋아하나 보네. 언니야, 빨리 집에 가. 내가 다음에 놀러 갈게. 예쁜 조카 저러다 병나겠다. 그렇게 울다가 웃으면 신체에 변화가 생긴다며 놀리시며 다독이는 이모의 말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미안하다 얘. 우리 아들이 오늘따라 왜 이러지?
괜찮아 언니. 우리 조카 원래 안 이러는 거 내가 더 잘 아는데? 빨리 가서 놀게 해줘. 그렇게 집에 돌아왔고 어머니의 꾸지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싱글벙글한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는 포기하셨습니다. 아휴, 그래, 내가 졌다 졌어. 들어가서 놀아라. 밥 먹으라고 하면 나오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놀다가 저녁 식사 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우리 조카, 조카 어디 안 다쳤지? 응? 응, 이모, 나 지금 고기 먹고 있는데. 그래, 그래, 고기 맛있게 먹고 언니 좀 빨리 바꿔줘. 어, 그래, 나야. 무슨 일인데 그래? 언니, 당장 뉴스 좀 들어봐. 저희가 있던 백화점이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낮에 있던 곳은 삼풍 백화점이었습니다. 서초에 살던 이모가 데려간 백화점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언니, 아까 우리 조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뭐? 뭐가 이상해? 아니, 애가 나 집에 갈래, 나 빨리 게임할래 하는 게 아니고 나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니야, 얘는 네가 지금 너무 놀라서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빨리 이거 해야 돼 했었어. 그치? 언니 그냥 별거 아닌데 이상해서. 언니도 다친 데 없지? 그래, 너도 걱정 말고 너무 놀란 것 같은데 병원이라도 갔다 오고 쉬어라. 어, 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으시고는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런 엄마라 미안하다. 그리고 저에게 신신 당부하셨습니다. 아들, 엄마 말 잘 들어. 너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항상 세 번 생각하고 말하고 절대로 그냥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말하지 말고 있어. 특히 절대로 남을 상처주는 말을 해서는 안 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런 내용이었고, 어머니께서는 몇 번이나 저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날부터였어. 네가 하는 이상한 말들이 네가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게. 나는 그냥 네가 어린아이라 생각 없이 하는 말인 줄 알았지. 하지만 그날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가야 하는구나 하고 알았어.